안녕하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3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을 불러와 보고 import range를 이용해서 다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쿼리 90이 아니고 쿼리 괄호괄호죠. 쿼리 사용하는 법,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결과들을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그런 쿼리까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로데이터가 일단 있어야겠죠? 로데이터를 하나 받아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용 로데이터 이거 받아 가지고 불러와 볼게요. 열기. 네, 그럼 이렇게 로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시트가 열립니다. 일단은 저 로데이터 시트 하나만 필요하니까요. 다른 거는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바탕화면. 로데이터 프라이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바탕화면에 있는 로데이터 프라이스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를 하시고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다음에 업로드.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스프레드시트 바꾸기가 지금 열려있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가져오기.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왔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로데이터 프라이스. 이름은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 불러오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import range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 만든 시트에서 지금 올린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mport rang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하고요. import range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예제가 나오죠. 따옴표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여기다가 주소, 구글 스프레드시트 주소를 넣고 여기는 시트명, 느낌표, 범위, 그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쓰라고 하네요. 네, 지금 뭐 참조 에러가 나죠? 여기 주소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참조 에러가 나겠죠. 지금 보면은 시트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액세스 허용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도 이 시트명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아직 참조 에러가 나요. 여기 보시면 가져온 범위에 대한 범위 또는 시트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시트가 없죠. 자, 그 시트명을 볼까요? 로우 데이터 프라이스의 시트명은 로우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명을 바꿔보겠습니다. 시트명 로 데이터. 시트명 쓸때 여기 느낌표 앞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엔터 눌러볼까요? 그럼 또 여기 레퍼런스 참조 에러 나죠? 이제 가져온 범위에 대한 범위 또는 시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위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뭐 A1부터 D 50까지 해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쭉 불러와지죠. 이렇게 50번 라인까지 불러와졌습니다. 날짜도 한번 표시 형식 바꿔볼게요. 지금 네오님 맨 뒤에가 있죠. 이렇게 선택하고 서식
여기 이렇게 2008년 이런 형식으로 바꾸면 날짜가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import XML 이용해서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쿼리라는 걸 이용을 해볼 거예요. 쿼리. 쿼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보시면 는 이렇게 하고 나가 쿼리.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쿼리. 여기다가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검색어 헤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헤더까지 포함을 할 거냐 안할 거냐인데 헤더가 뭐냐면 이게 헤더입니다. 이거 헤더예요. 열 제목입니다. 열 제목. 근데 저게 데이터에 저게 포함이 돼 있냐 안돼 있냐 이거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옵셔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만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데이터. 데이터는 이렇게 넣어볼까요? A1부터 D50까지. 그다음에 여기 검색어 이게 중요한데요. Select A. 네. 그다음에 Select A만 해보죠. 그러면 요 A열만 쭉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뭘 선택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A열 이렇게 나왔죠. A열 말고 B열까지 하고 싶다. B. 그럼 이렇게 시가 B가 쭉 나오죠. B 말고 나는 저가만 하고 싶다. D열이죠. D열 이렇게. 날짜랑 저가만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내가 저가 중에서 많이 넘는 것만 가지고 오고 싶다. 이렇게 쭉쭉 나오죠. 많이 넘는 것만 가지고 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where 그다음에 d. d가 만 이상. 만 이상인 것만. 일단 딱 치면은 자, 만보다 큰 것만 이렇게 출력이 됐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뭐 ACD 이렇게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고가, 저가 쭉쭉 나오네요. 네, 그 이상으로 세 가지 기능 우리 알아봤죠? 엑셀 파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임포트 레인지 이용해서 다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쿼리 이용해서 어떤 특정 범위에서 특정 조건으로 데이터 불러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